똑똑한 브레인 멤버를 뽑는 것이 유리합니다. 나한테 아까 해커 쪽이지. 몇 명은 아니네. 그럼 출발 전에 팀부터 결정할 텐데요. 각 팀 팀장은 저희가 임의를 정했습니다. 어? 유재석 팀장, 김종국 팀장, 그리고 하 팀장으로. 네, 죄송한데 원래 야 근데 석진 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석진 형이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? 석진 형 이제 본인 차례 기다리고 있었는데. 나 그거 얘기 나오자마자 형 얼굴 나 안 그런 척 하려고 되게 이미지. 형 지금 얼굴이 흙빛이 됐네. 아니 석진 형 아니 나 진짜 어우 나 너무 이상한데. 자 팀원 들어와요. 제 팀원 들어와. 자 그러면 팀장 세 분이 가위바위보를 통해 이긴 순서대로 팀원을 한 명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요?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나요? 가위바위보에서 팀원 한 명씩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야, 일단 우리 빠져나 빠져야겠다.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오케이! 뭘 오케이야? 야 방수형 아 형! 그냥 석진 형이 제일 브레인이지. 잠깐만, 이게 해커 역할이요? 네. 초등학교 6학년 반장, 중학교 1학년 회장, 중학교 2학년 부회장. 들어가 있지. 야. 왜 나오냐? 뭐 그냥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니? 예, 네, 나이 든 게 많이 나타나. 나이 든 게 많이 나타나. 연륜도 아니고, 나이 든 게. 한 살 보내 보여요. 자식이.